지금 이 전자오락 프로그램은 기관총을 든 주인공의 폭력행위 때문에 미국에서도 많은 말썽이 일었던 영화 람보를 소재로 한 것입니다. 최근 서울 시내 2,500여 군데의 전자오락실에는 이와 같은 람보나 쿵우 등 치고받고 싸우며 총을 쏘는 폭력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전자오락 프로그램은 갤러그라고 불리는 벌레잡기 등이 주종을 이뤘으나 최근 람보 등의 원색적인 폭력오락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몰두하고 있습니다. 대개 그 폭력물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호기심을 자아내죠.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그 매력을 느끼는 모양인데 그 단계가 지나면 그 폭력물에 대해서 굉장한 그 흥분을 합니다. 이 그 단계가 지나면 그것이 이제 폭력 내성이 돼서 웬만한 그 폭력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인격의 그 붕괴가 옵니다. 인격이 망가지죠. 전자오락 폭력물들은 거의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들여와 복사된 것으로 전자오락 업계에서는 프로그램 한 편 제작에 8개월이나 걸리고 3억 원에서 5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적이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만들 업무를 못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또한 대부분의 전자오락실은 환경이 불량하고 심야에도 영업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탈선을 유도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. 관계자들은 대기업에서 우리 고유의 전자오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당국에서 좀 더 철저히 전자오락실을 지도단속한다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폭력 전자오락물과 불량 오락실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국입니다.